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1. 다양한 발상 방법 확인하기. 상상이란 한자로 생각상, 모양상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뜻합니다. 다양한 발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다른 용도 생각하기. 파프리카를 세로로 자른 형태에서 배를 연상할 수 있고요. 2. 절단하기. 파프리카를 세로로 절단한 모양에서 얼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3. 다르게 생각하기. 파프리카 모양에서 열기구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4. 결합하기. 초록색 파프리카에 지팡이를 결합해서 우산 모양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5. 확대하기. 확대한 파프리카 꼭지에서 샤워기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발상 방법을 이용해서 미리 캔버스로 상상의 세계를 직접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미리 캔버스를 눌러줍니다. 미리 캔버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로그인은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작업 공간 내 디자인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흰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메뉴 중에서 요소를 눌러주세요. 요소를 누르면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먼저 파프리카를 쳐보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파프리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왕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은 미리 캔버스를 구독해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파프리카 이미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확대 축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각도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왼쪽 점을 이용해서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프리카로 마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퀴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누르고 복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차 바퀴를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을 검색하면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마차 앞에 위치를 시키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림을 두 번 클릭하면 이처럼 색상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전 버튼을 누르면 좌우 반전, 상하 반전도 가능합니다. 말의 위치를 이렇게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의 색상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주황색으로 바꿔주고요. 이번엔 창문도 넣어줄게요. 원하는 창문을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위치를 조금 바꿔주실 수 있고요. 전체 그림을 드래그해 주면
이렇게 그룹 버튼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룹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주면 동시에 한 번의 드래그로 모두 옮겨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완성했으면 제목란에 파프리카 마차라고 작성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보통 자동으로 저장되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JPG나 PNG, PDF 등 다양한 확장자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빠른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쳐보세요.